로마 제국의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는 소변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소변을 보는 사람들에게 걷는 세금이 아니라 공중 화장실의 소변 성분을 의류 세탁에 활용하는 상인들에게 부과한 세금입니다. 당연히 반발이 나왔습니다. 공중 화장실의 소변은 엄연히 모두가 공짜로 쓸 수 있는 공공재인데 왜 세금을 매기냐는 거죠. 그러자 베스파시아누스는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금화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돈에서 냄새가 나느냐? 페쿠니아, 넌 원래 돈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이 돈에는 어떠한 차별이 없는 것처럼 세금도 차별 없이 매겨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새 말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받은 돈도 적은데 세금까지 왜 이렇게 떼가냐? 이런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건실한 이 나라의 일꾼들은 가족과 이웃,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세금을 내놓습니다. 최근 4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한창이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전 국민 가리지 않고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찬반이 팽팽합니다.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저는 좀 존중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에 돈이 없다니 그러면 더욱 아껴 쓰고 그나마 있는 돈도 신중히 써야 하는 게 상식인데 일부 공무원들은 다른 세계에서 왔나 봅니다. 서울시에서요. 직원들 연말 선물이라며 세금으로 스타벅스 상품권 수백만 원어치를 사서 나눠 가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여론의 문매에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느라 직원들이 고생했는데 연말 송년회를 할 수 없어 상품권을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거죠. 본인들 돈 쓰는 규정은 참 잘 지키는데. 그런데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지역 상품권 사자고 홍보하던 그분들은 맞으신지요? 지금 영업시간 1시간 늘린 애 만에로 동네 식당, 커피집 사장님들은 생존의 기로에 섰는데 프랜차이즈 커피가 그렇게 드시고 싶으셨습니까? 비빔밥 같은 거 해놨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해놓고 막 이랬는데 스타벅스 같은데 그런 대기업 차리는 거잖아요. 전혀 소상공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한쪽에서는 세금 잔치,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는 상황. K-방영이 아니라 K-동상이몽인가요? 받아야 할 돈 받지 말란 게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국민의 공복이라면 시의 적절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세금을 써달라는 겁니다. 없는 형편에도 짜내고 짜내는 피 같은 세금이라 혈세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대들의 커피는 무슨 색입니까? 빨간 국민의 피가 어른거리진 않습니까?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